예, 다음 에피소드는 2.3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 말라리아 백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 variability within data. 데이터 내에 어떤 변동성이에요. variability, 변동성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트리트먼트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이고 두 번째는 플라스보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말라리아 백신을 처방한 그룹이죠. 그 14명입니다. 그리고 플라스보는 위약이라고 그래요. 가짜 약입니다. 가짜 백신을 처방한 그룹 6명입니다.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어떤 실험을 하냐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기에 물리게 한 다음에 말라리아 그 세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에 물리게끔 한 다음에 그 실제로 백신을 맞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죠.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이 말라리아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비인도적이긴 한데 일단 뭐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렇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인펙션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감염이 된 경우가 14명 중에서 5명,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경우가 9명이고, 그리고 위약이죠, 플라스보. 가짜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6명 중에서 6명이 다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걸렸으니까 이제 바로 조치를 취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요렇게 칼럼으로 5와 6을 더한 토탈, 그죠? 9. 그리고 로 토탈은 이렇게 되고 칼럼 토탈은 이렇게 또 이러죠. 로 토탈과 칼럼 토탈이 다 같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variable을 treatment variable 그리고 칼럼 variable은 outcome 결과입니다. 처치와 결과. 처치는 백신을 처치한 경우와 가짜 약을 가짜 백신을 처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결과로서 이 표로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은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둘 중에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그죠? 합리적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 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플라즈보의 경우 말라리아에 걸린 비율은 6분의 6에서 100%이고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14분의 5 해서 35.7%죠. 35.7%. 그래서 100%와 35.7%의 차이는 몇 %죠? 계산해 보니까 64.3%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H0. 이것을 이제 Independence Mode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HA, 얘는 Alternative Model이라고 표현해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가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우연에 의한 것이다.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이 정도의 값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도 값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되긴 힘들다. 이것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서로 반대되는, 서로 모순되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선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팅 더 스타디인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먼저 카드를 20장을 만드는 거예요. 20장. 왜냐니까 지금 위에 실험의 인구가 총몇 명이었죠? 20명이었잖아요. 20명 중에서 백신을 맞은 애들이 14명, 백신을 안 맞은 애들, 가짜 백신을 맞은 애들이 6명이잖아요. 그래서 20장의 카드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서 16장에는 백신을 맞은 걸로 하고,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 그냥 20장의 카드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 11장은 인펙션이라고 적어놓고, 그 중에 9장은 no infection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20장의 카드를 잘 섞어요. 열심히 잘 섞은 다음에 14장을 뽑아서 골라서 백신 그룹에 넣고 나머지 9장을 플라즈보 그룹에 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그 중에서 11장은 인펙션을 적고 9장은 노 인펙션을 적은 다음에 이 20장을 잘 섞어서 잘 섞은 다음에 14장은 백신 그룹, 9장은 플라조보 그룹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14장의 카드 속에서 인펙션이라고 적힌 카드와 노 인펙션이라고 적힌 카드의 숫자를 각각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플라조보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 개수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렇게 헤아려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7, 7이 나오고 다음에 4, 2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6분의 4, 그죠? 플라즈보의 경우 6분의 그 인펙션의 비율은 6분의 4이고, 그리고 백신 그룹의 경우에는 14분의 7이 됩니다. 6분의 4 빼기 14분의 7 하면은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 차이점이 얼마인가요? 뭐 계산해 보면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그 계산된 값과 이전에 봤던 64.3%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면은 어떤 좀 비교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어쨌거나 뭐 비교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비교하는 건 제껴놓고 비교는 하지 말고 일단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그 차이점을 플롯에다 적는 겁니다. 어떻게 적느냐니까 요 결과 요런 실험을 1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1000번 혹은 1000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혹은 100번을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카드를 20장씩 만들어서 14장에는 이렇게 적고 9장에는 이렇게 적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간단하게 이따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돌리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파이썬 코드로서 이렇게 작성해서 돌려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마이너스 0.310이 나왔더라는 거죠. 6분의 2, 마이너스 14분의 9. 이거는 6명 플라즈보 가짜 약을 처방받은 6명 중에서 2명이 걸렸고, 그리고 14명 중에서 9명이 걸렸고, 또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6명 중에 3명, 14명 중에서 8명, 이런 수치들이 나오겠죠. 1000개의 수치가 나올 거 나오겠죠. 그 1000개의 수치가 나온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표현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일 중간 0.0에서 가까운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것을 이제 정규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6이 넘는 경우가 2개, 0.6이라는 것은 60%가 되는 거죠. 6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2개가 있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60% 되는 것은 3개 아니네. 마이너스 60을 넘는 경우는 없네요.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40% 사이에 3개가 지금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은 64.3%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렇죠? 64.3%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 플라즈보와 실제 백신과 투약한 경우에 이런 차이가 그냥 랜덤하게 임의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여기 이 두 가지 경우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만큼의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00개 중에서 2개니까 2%네요. 그러니까 2%의 확률로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안 맞거나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섞어서 임의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2%의 확률로 이 정도의 어떤 치료, 인펙션의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입니다. 2%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 얼마나 큰 확률인가예요. 그죠? 2%라고 확률이 굉장히 큰 확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능히 그럴 수 있는 거다. 이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고, 2%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요 2%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H0 인디펜던스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얼터너티브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선택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고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어서 엑서사이즈 문제가 있죠. 엑서사이즈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 챕터 끝이에요. 챕터 엑서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풀고 다음 에피소드와 챕터 3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